제 노래 멋진 놈 나연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전국에 제가 팬클럽이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광명에는 한 뭐, 30, 40분 계시는데, 요즘에 오늘 어디 벚꽃놀이 갔나봐. 아, 때늦은 벚꽃놀이를 가고, 아,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펀스드림이라고 제 팬클럽이 있는데요. 아, 정말 강원도까지도, 전라도까지도, 다 따라다니세요. 어제는 양평으로 경기도 시흥까지 오늘 광명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신곡이 나왔습니다. 커먼 디스코라고요. 중간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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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전국에서 뜬다 뜬다 하니까 이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커먼 디스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도 커먼
교통방송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우리 광명을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제가 워싱턴에 다녀왔고요. 자, 8월 2일 날은 독일로 날아갑니다. 네, 독일에 가서도 제가 광명을 확실하게 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가면 아마 영국까지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광명 동부 새마을군 거 우리 한상구 전무님 계시는데 광명 동부 새마을군 거 하면은 홍보대사가 박진도. 예, 네, 우리 진도 형님이 제가 또 무명 때, 정말 지금보다도 무명 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박진도 선배님의 두 곡짜리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